그 굶었나 봐. 아, 술 끊으려 그랬는데. 이 좋은 걸 왜 참아? 참아야 또 얻는 게 있으니까. 그게 뭔데? 나 자신. 난 나를 찾는 중이거든. 참 미안해. 뭐가? 너 거기 있잖아. 어디서 뭘 더 찾겠다는 거야? 그동안 나한텐 나는 없고 난만 있었거든. 나한텐 홀로서기가 필요해. 홀로서긴 왜 하는데? 더 이상 진상 캐릭터로 살 순 없잖아. 다른 사람한테 기대기 싫어. 왜 기대기 싫은데? 아, 자꾸 말꼬리 잡을래? 한번 기대면 자꾸 기대하게 되고. 좀 기대하면 안 돼? 아무런 기대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. 넌 진상 피울 때가 더 예뻤어. 지금 좀 못생겨진 거 알아? 우리가 기태형 도와줄까? 아이고. 어떻게? 기태형 모르게. 모르게 어떻게? 배가 좀 나갔나? 어? 오. 귀엽네, 뭐 이 정도면. 수장미. 수장미? 있네. 좀 들어가자. 너 뭐 하고 있는 거야? 기껏 가라고 보내줬더니. 왔으니까 좀 앉아.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부터 해. 보니까 틀린 말도 없던데 뭐. 만나서 합의를 보든지. 나더러 정신병자 면상을 또 보라고. 그래. 네 말대로 그 여자 성형 중독으로 정신과 진단 받은 적도 있더라. 반박할 근거가 될 거야.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. 공기태. 너야말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거니? 걱정 마. 내 정신이 지금처럼 평온했던 적도 없으니까. 뭐?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렇게 생산적인 건지 몰랐어. 더 열심히 해. 더 특별하게. 더 완벽하게. 더 안 가고 도중에 멈춰버리면 나는 정말 큰일 날 줄 알았거든. 근데 막상 멈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. 여자들 더 예쁘게 하는 소리도 안 들으니까 오히려 좀 살겠어. 이래서 사람이 잡은 거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나 봐. 겁나서 못 잡는 거 아니고 잡았는데도 안 잡히면 쪽팔릴까 봐. 아무튼 내가 그 여자 한번 만나볼게. 그러지 마. 네 돈 받기 싫어. 괜찮아. 난 더 쪽팔릴 것도 없거든.